네, 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오늘은 조금 유용한 플러그인 이펙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아이조토 회사에서 바인이라고 하는 플러그인 이펙터인데요. 이게 무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 매킨토시나 윈도우, 큐베이스, 로직, 스튜디오 1, 프로톨 뭐 어디서든 그냥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약간 바이닐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LP판 돌아가는 효과 또는 뭐 라디오 같은 데서 이렇게 재생되는 효과, 그런 효과를 주는 거고요. 일반적인 뭐 요즘 스타일의 음악이보다는 약간 로우파이한 그런 어떤 음악 장르나 아니면 뭐 영화, 영상 음악, 사운드 디자인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좀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힙합 이런 장르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피아노 음원, 가사학기 음원을 하나 불러놨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바이패스를 해놨습니다. 바이패스를 끄고 한번 들어보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이패스 끄고. 그렇게 변화가 없죠. 왜냐면 지금 일단 뭐 건든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조금씩 건드려 볼게요. 메커니컬 노이즈는 기계적인 어떤 이런 소음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리컬 뭐 노이즈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더스트, 먼지 소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스크래치 효과 이런 건데요. 지금은 소리가 둘다안 나죠. 바로 밑에 요 어마운트 요거를 좀 건드려줘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씩.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주기적으로 파탁파탁파탁 파탁, 파탁 움직여요. 그리고 이건 스크래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튑니다. 이거 스트레치. 인위적인 효과를 좀 주는데 사실은 굉장히 옛날 LP판 틀었을 때 그런 효과를 줄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소리가 약간 울렁울렁 되는 마치 테이프 늘어지는 소리 같은 거 있죠? 이런 효과 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테레오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듣는 건 대부분 스트레오죠? 근데 그걸 모노로도 만들 수 있고요. 요거는 바이패스 온, 그러니까 바이패스와 그냥 키고 끄는 거 요거랑 똑같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 다음 이거는 인풋과 아웃풋 어떤 그런 들어오는 소리들을 제어하는 거라서 뭐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 이거는 뭐 별로 만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냥 볼륨 조절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와프 모델, 그러니까 방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요 소리가 늘어지는 요 모델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파형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스핀 다운 요게 좀 재밌는데요.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소리 꺼지는, 그래서 딱 끝낼 때쓸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핀다운이 켜 있으면은 한번 쭉 빠지고 나서 소리가 다시 들어오질 않아요. 이렇게 다시 꺼야 돼요. 그래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끝날 때 노래나 아니면 이렇게 뭐가 빠질 때 그냥 일부러 한번 더 걸어가지고 따로 오디오를 떠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면 2000년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조금 뭐 걸어놓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뭐 요런 노이즈도 넣고요. 이런 노이즈 살짝 넣어서 치면은 제가 한번 쳐볼게요. 바이패스 했을 때는 그냥 깔끔하게 이를테면 페달 밟고 이런 소리죠? 근데 바이패스를 키면은 이런 효과가 들어가요. 근데 2000년대로 되어 있으면은 그래도 소리가 조금 깔끔한 편입니다. 근데 이걸 좀 줄여볼까요? 그러면은 바로 소리가 진짜 옛날 소리로 바뀌어요. 진짜 옛날 소리가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돌아가는 RPM 같은 거는 이제 이판 돌아가는 어떤 그런 속도도 살짝 조절할 수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가상악기 틀어 걸어가지고 바로 이제 한 번씩 들어봤는데 이거를 제가 여기 이렇게 미디어 베이에서 하나 피아노 음원 불러왔거든요. 여기서도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요거 말고 요걸로 해서 재생을 해놓고 한번 들어볼게요. 재생을 해놓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리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아직은 그래도 소리가 깔끔하죠? 근데 울렁될 거예요, 이제. 울렁대죠? 그다음 스크래치 살짝 튀게 만들게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잘 들어보세요. 2000년대 되면 그나마 소리가 깔끔해요. 좀더 옛날 느낌 내고 싶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야 옛날 느낌입니다.
그렇죠? 이 더스트와 스크래치가 높으면은 노래 듣기에 아주 좀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아예 이건 내려주시면 됩니다. 되죠? 이런 식으로. 울렁울렁 되죠? 그리고 스핀 다운 누르면 이렇게 돼요. 네, 그렇죠? 다시 키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뭐 끝날 때 그냥 임의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테레오 모노가 있었죠? 아까 가상악기 할 때는 쓰진 않았는데 여기서 스테레오 질감보다 더 옛날 느낌 내고 싶으면은 아예 모노로 바꾸면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는 헤드폰으로 들어보셔야 확실하게 비교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핸드폰 환경에서는 잘 티가 안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모노로 바뀝니다. 이렇게 쓰는 이펙터입니다. 무엇보다 요게 이제 무료라는 점,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아이조토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바이닐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서 누구나 무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 회사 홈페이지는 가입을 해야 될 거고요. 가입하고 나서 무료 다운로드지만 이 회사에서 무료로 시리얼 넘버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치하실 때그 시리얼 넘버를 넣긴 하셔야 돼요. 근데 무료로 누구에게나 주기 때문에 편하게 요 사이트 들어가서 설치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 아이조토 회사의 바이닐이라고 하는 무료 플러그인 이펙터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어떤 이펙터나 가상악기 있으면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민이었습니다.